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28일 원기 102년을 맞아 대각개교절을 기념하는 봉행식이 거행됐습니다. 대각개교절은 소태산 박준빈이 오랜 구독 끝에 깨달음을 얻은 날인 4월 28일을 원불교가 시작한 날로 정하고 이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목표하는 것, 그런 목표를 향해서 얼마만큼 지성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열정을 다해야 큰 지도자가 된다,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경상 장흥천 종법사는 경추사에서 지도자는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갖추고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아야 하며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아야 하고 지행합일이 되었는가를 늘 대조해야 한다는 지도자 덕목에 대해 설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실천하면 지금의 상황 또한 모두가 은혜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원불교가 지역사회 중심축으로 다양한 사회공공활동을 펼쳐 은혜의 씨앗,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대각개교절을 축하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